그래도 저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새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새해 계획은 마감을 합니다. 연말이든 신년이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여신강림을 연재하고 있는 야옹이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내 해외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추려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으론 작가님이 좋아하는 가수나 아이돌, 연예인이 있다면 SF9이라는 그룹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 조정석 배우님의 작품을 거의 믿고 보고 있거든요. 초음파, 서준파 마음속에 주경이와 이어질 사람을 정했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웹툰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경이를 보면서 작가님을 닮았다는데 혹시 거울을 보고 그리셨나요? 딱히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저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던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메이크업들을 많이 반영한 캐릭터라서 저와도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신강림 드라마화가 결정됐을 때 작가님이 보인 가장 첫 리액션은 아, 내 꿈이 벌써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가 곧 방영 예정인데요. 작가님께서는 직접 촬영장에 가보셨나요? 저는 촬영장에 직접 가서 이제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이랑 인사를 했었는데 제 만화가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가슴이 이런 찡하고 벅찬 감정을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꾸준히 하고 계신 운동이 있다면? 예전에는 그래도 작업을 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바깥에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걸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MBTI가 궁금해요. 네, 저는 ISFP입니다. 이 테스트를 여러 번 해도 ISFP가 나오더라고요. 피부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시나요? 스킨케어 제품이나 피부과에서 어떤 관리를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피부 관리는 아예 안 하는 편이에요. 피부과에 가서 받는 시술은 이제 레이저 리프팅 같은 시술을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클렌징에 조금 힘을 많이 쓰고 스킨 로션을 제때제때 듬뿍 발라주는 게 야간 작업을 하면서도 이 정도의 피부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림 말고 가장 좋아하는 취미, 코로나 끝나면 뭘 제일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차를 정말 좋아해서 드라이빙 하는 거라던가 해외여행을 가장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뉴욕에서 제가 알로노메드 호텔에서 사온 방향제가 있는데 그 방향제를 다시 살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퍼서 코로나 끝나면 이제 그 호텔에 가서 방향제를 여러 개 사올 생각입니다.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여신강림 에피소드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성우가 일본으로 떠날 때 에피소드는 저도 약간 마음이 조금 착잡했던 것 같아요.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그 에피소드를 들을 때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거든요. 그 에피소드에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도전 만화 때 여신강림 모티브가 된 작품을 연재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남녀 주인공을 바꾸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남자 캐릭터로 했을 땐 조금 더 자극적인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만화의 모토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려고 여자 캐릭터로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작가님은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김은숙 작가님이 제 롤 모델이거든요. 저랑 이제 코드도 조금 비슷하시고 되게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비법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몇 시간 주무시나요? 매일 웹툰 그리시느라 시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잠은 얼마나 주무시는지 궁금해요. 보통은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고 그래도 마감을 한 날은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이번 연말에 뭐 하시나요? 연말에는 마감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연말이든 신년이든 크리스마스든 어떠한 날이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새해 계획은 마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답해드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럼 안녕.
요게 저의 약간의 메이크업 팁인데 주경이 메이크업에 쓰였던 블러셔라던가 더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입술은 거의 요런 톤으로 비슷하게 뽑아내는데 5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